안녕하세요. 삼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7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1월 1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0월 22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기해년 을해월 김이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김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해야 할 명식은 기토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 기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라고 하는 것, 어저께 무토를 공부했고요. 오늘은 기토에 해당이 되는데, 기토라고 하는 것, 천간, 십간, 즉, 십천간 중에서 여섯 번째 해당되는 글자에 해당이 되죠. 어저께 무토는 다섯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고, 순차적으로 기토는 여섯 번째 해당이 됩니다. 오행으로는 이 오행은 어저께 무토와 마찬가지로 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토라고 하는 건 우리가 쉽게 말하는 흙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토에 해당이 되고 기토는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음에 해당이 되는 토라고 해서 음토 이렇게 비유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 양토라고 했고요. 고황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우 넓고 광활한 대지 내지는 광야 내지는 매우 높은 산과 같은 것이 라고 했고 매우 고황하고 후중한 그런 흙이 바로 무토라고 했다라고 하면 기토는 같은 토라고 하더라도 무토와는 그 성향적인 면에서 매우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이고요. 이렇게 높은 산이라든가 매우 넓은 그러한 땅이 아니라 기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원토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전원이라고 하는 건 전자는 뭐예요? 밭전자를 쓰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논밭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원자는 동산 원 이렇게 뒷동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크지 않고 그런 것. 그러니까 쉬운 말로 정원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뭐 과수원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과수원이면 매우 넓은 땅 무토로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했던 무토 광활한 아주 그냥 백두산 같은 산 내지는 엄청나게 넓은 광야에 비하면 뒷동산은 그냥 기토로 놓고 볼 수도 있겠고요. 이것이 좀 헷갈린다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토라고 해요. 분토라고 해서 우리 집에 있는 화분에다가 흙을 담아놓고 화초 같은 것 내지는 집안에서 상추 같은 거 키워서 드시는 분들 있죠. 고로한 화분 안에 담겨져 있는 그냥 흙. 을 그냥 분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에 화분 안에다가 뒷동산 갖다가 담아놓고 상추 키우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작은 흙을 갖다 기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비습하다라고 표현해요. 비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낮을 빗자에다가 뭐예요? 습기를, 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비습한 그런 땅이라고 하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는 건토이고요. 기토는 습토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큰 차이가 아닐 것 같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화왕절에는 습토가 있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왕절인 해자축월에는 건토가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화왕절인 사오미월에는 습토가 있어야지만 왕화의 기운을 화생토해서 열기를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되고요. 해자축월에는 추우면서도 물이 많기 때문에 습토, 물기를 머금고 있는 땅은 얼어버리게 되죠. 쉽게 말해서 집에 있는 화분에다가 물을 준 다음에 한겨울에 바깥에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얼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화가 왕할 때 열기를 갖다 흡수할 때는 습토가 공력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자축월에 물이 많을 때는 건토라야지만 그 물기를 흡수해서 뽀송뽀송하게 말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 무토라고 하는 것, 건토이냐, 습토이냐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금을생할 때 있잖아요. 금을생할 때 원래 토생금만 다르죠. 토생금에서 토가 금을생하는데 건토는 생금불능이 다르세요. 생금불능이다. 토라고 하는 것은 뭐야? 마른 땅 가지고는 금을생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물기를 머금고 있는 땅이라야지만 금을생할 수 있죠. 우리 옛날에 배웠을 때 퇴적암을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모래가 뭉쳐서 된 퇴적암을 이암, 사암이라고 하고요. 진흙이 뭉쳐져서 된 것을 이암이라고 하고 사암, 그다음에 이암, 그다음에 바위가 뭉쳐져서 돌이
경우도 있어요. 자갈 같은 것이. 그걸 갖다가 역암이라고 해서 이세 가지 그걸 갖다가 퇴적암이라고 해요. 땅이 뭉쳐져서 바위가 되는 것인데, 이러한 사암, 이한, 역암, 퇴적암들은 물기가 있었기 때문에 바위가 되는 거죠. 토생근. 그래서 경근 같은 거, 신근 같은 거, 금에 해당이 되는데, 4, 5, 미월 같은데 염렬할 때 무토로서는 금을 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건토는, 조토는 생금 불능하다라고 하는 거에서, 지지로, 천간으로는 무토가 건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지로는, 천간으로 기토는 습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 중에서 지지는 진술, 축, 미토가 토에 해당이 되는데, 진토, 그 다음에 축토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예요? 습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술토라든가 아니면 미토 같은 경우는 이거는 마른 땅에 해당이 됨. 돼서 이런 것들은 금을 생하는 공력이 떨어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를 볼때 무토냐 기토냐는 그냥 같은 토라고 보면 안 되겠고요. 무토는 광활한 땅, 기토는 작은 문전옥탑. 중요한 건 무토는 건토, 기토는 습토 이렇게 잘 구분해서 알아두셔야지만 곳곳에 있어서 쓸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천간, 식간이 있고요. 지지, 십이 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글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사주를 볼때 이걸 갖다 무기로서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글자들이 사주에서 안주, 안 좋은 기신 내지는 역신으로서 작용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역신이 있을 때는 제거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희신이라든가 용신이 있을 때는 그걸 잘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경금이 필요하면은 습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죠? 경금이 필요 없으면 화가 있어서 제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사주를 보는 기본, 간단하면서도 매우 보기 어려운 그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토라고 하는 것, 기본적인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가 태어난 원령 해월이라고 하는 원령에 해당이 되겠죠.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임묘진은 이렇게 이것도 한번 적어볼까요? 임묘진월은 뭐예요? 이거는 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오미월은 이거는 뭐야? 여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유술월은 이거는 가을, 엊그저께 신술월까지 공부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 이제 해월부터 해자축월은 해자축 월 같은 경우는 이거는 겨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맨 앞에 인사신해는 맨 먼저 들어오는 계절이죠. 봄에 처음인 거고요. 그다음에 여름에 처음인 것이고, 그다음에 가을에 처음인 것이고, 겨울에 처음은 해가 되죠. 그래서 인사신해는 뭐예요? 다 초자를 붙여가지고 인은 초봄, 사는 초여름, 신은 초가을, 해는 초겨울에 해당이 초겨을이 아니고 우리죠. 초겨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을 의미하지만 그 중에서도 초겨울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초동 내지는 맹동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 겨울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온 자체가 매우 하강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강을 하냐면 물이 얼 정도로 하강한다. 물이 얼기 위해서는 최소한 0도 이하로 떨어져야지만 물이 얼게 되겠죠. 그래서 해월 자체는 기본적으로 영하 0도 이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자축월이라 하더라도 월지에만 이렇게 수가 있을 때는 수 자체가 많다라기보다는 아 그냥 겨울이다. 아 기온이 최소한 0도 이하 정도다라고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개수가 투출했다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영하 0도가 아니라 개수 하나가 투출함으로 인해서 영하 10도가 됐다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개수가 또 하나 있다. 이거 영하 20도로 내려갔다. 만약에 해수가 또 하나 있다. 이거 영하 3, 40도까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월지 외에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야말로 물이 많아서 물이 범람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개수가 투출하는 것은 그냥 눈이 온다. 내지는 겨울에도 비가 오죠. 겨울비. 비가 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만약에 임수가 투출했다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그야말로 물이 범람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하지만 건토에다가 매우 넓은 땅, 매우 높은 산과 같아서 수가 많다 하더라도 뿌리만 있다라고 하면 이 수를 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다 하더라도, 기토는 뭐라 그랬어요? 작고 비슷한 조그만 모래 같은 흙이기 때문에 이게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뭐예요? 이거는 사수 동류 된다. 사수 동류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토뿐만 아니라 모든 십간이 마찬가지예요. 갑을병정, 무기경심, 인계가 모두 똑같은데 해월이라든가 자월이라든가 추월도 마찬가지로 수, 임계수가 천간으로 투출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 예를 들면 뭐 윤합격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임수가 투출하거나 계수가 투출한 것은 마땅치 않다. 왜냐? 계수가 투출하게 되면 기운이 막 급강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하 용도에서 계수 하나가 투출하면 영하 20도, 30도 막 뚝뚝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임수가 투출하면은 그야말로 겨울에 물이 범람하는 거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토뿐만 아니라 모든 식간이 해월, 자월 그리고 추월 같은 경우에 임계수가 투출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고요. 임계수가 투출했을 때는 반드시 무토라고 하는 토를 가지고 수를 제해 주어야지만 수로 인해서 폐해를 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무토 기토를 할때 무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수왕절 때 수를 제할 때는 무토라야지만 제할 수가 있는 것이고, 기토는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사수동력 습토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토는 얼어버리기 때문에 용도가 떨어지고요. 만약에 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수동력 물과 함께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이거는 용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거 무토는 건토이고 기토는 습토다. 그래서 습토는 여름에 용도가 있는 것이고요, 건토는 겨울에 용도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도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해월에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매우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뭐 무토와 마찬가지고요. 어떤 식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월, 자월, 추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해동해 주어야지만, 뭐예요? 겨울에 따뜻한 햇볕을 봐야지만 모든 만물이 살수 있는 온기, 그 다음에 햇볕이 있어야지만 식물들은 어떻게 돼요? 광합성 작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식물들도 살 수가 있다. 병화가 없으면 물론 정화 같은 것도 쓸 수가 있겠죠. 근데 병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태양지화라고 말씀드렸죠.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기 때문에 그 태양빛이 비치는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게 비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면에서 조우하는 그러한 용도면에서는 병화가 월등하게 공력이 있겠고요. 정화 같은 경우는 병화가 아니고 정화가 있다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난로를 피우는 경우 있죠. 특히 겨울 같은데 겨울에 하우스 재배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우스 재배를 할때 하우스만 치면은 기온을 그렇게 높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우스를 안에다 또 하우스를 쳐가지고 하우스를 두겹 정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겨울에 그런 한기를 다 가실 수는 없죠. 그래서 그 하우스 안에다가 연탄 난로라든가 이렇게 보일러 같은 거를 돌려가지고 기온을 또좀더 높여주게 되겠죠. 하우스 자체도 정화로 볼 수가 있겠고요. 하우스 안에다가 또 난로를 피우면 그것도 정화에 해당이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병화 하나 있는 것만 용도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자 추가에 화는 반드시 필요한 건데 정화보다는 병화가 있는 것이 좋겠고, 병화가 없을 땐 정화 있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지지로 정화는 좀 뿌리가 튼튼해야지만 용도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와 마찬가지로 오늘 기토도 해월에 일간은 약하고 수는 왕하기 때문에 그죠? 사주동료 될수 있다라고 하는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화가 있어 줘야지만 거름진 기토에다가 뭐 농작물도 심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대고 화초도 이렇게 심어서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명식 살짝 보시고 그 다음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는 명식은 기토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볼때 항상 격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토라고 하는 토는 음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토가 태어난 월지를 가지고 격을 잡기 때문에 월지 자체는 뭐예요? 양에 해당이 되는 수조에서 음토가 양수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재성에 해당이 되죠. 정제에 해당이 됩니다. 정제면서 격이라고 한거 정제격이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만 놓고 보면 안 되고 항상 월지 자체 지장간이 무엇이 있느냐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으면서, 해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갑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게 되죠. 그래서 임수 월지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정제격이고요. 물론 당연히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것도 당연히 정제격으로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임수가 투출하지 않고 갑목이 투출했다, 이거는 해수 안에 있는 갑목을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근데 이 중기는 투출을 했을 때만 격을 잡기 때문에 이렇게 투출했을 때저 갑목 가지고 격을 잡으면 이거는 뭐예요? 정관격으로 격이 바뀌게 되죠. 정관격.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기토가 해월에 태어나면 일간은 약하고 재성을 왕하죠. 그죠? 그래서 정제격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재다 신 약한 사주 명식이 되는 것이고요. 간목이 투출했을 때는 정관격이다 하더라도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관이 왕한데 일간이 약한 그런 사주 명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 재다신약이 됐건, 재관이 왕한 사주가 됐건, 일간 자체가 매우 약하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요. 약한 일간을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성인화로서 돕던가 아니면 같은 비견겁제 토로서 돕던가 일단 약한 일간을 도와주어야지만 재성도 감당할 수가 있겠고요. 관성도 감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일지를 먼저 보게 되면 미토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서 기미일주가 됩니다. 기미일주. 근데 기미일주 뭐예요? 간녀지 동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간녀지동, 간녀지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으로 된 것을 말해요. 기미일주는 기토도 토에 해당이 되고 미토도 토에 해당이 되죠. 일호와 같은 거 예를 들면 갑인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죠. 갑인은 천간도 갑, 목 지지로 목뭐 경신은 천간도 금 지지도 금에 해당이 되고 임자는 뭐예요? 천간도 수 지지도 수. 그다음에 또토 무진 한번 볼까요? 무진, 무진은 천간도 토 지지로 토 이렇게 이건 목 화도 하나 더 봐야겠네요. 오행 다 봐야죠. 병호 한번 보죠. 병호. 병호 보게 되면 천간도 화, 지지도 화. 그래서 천간과 지지가 같이 오행 같은 오행으로 이렇게 되면 건야지동이라고 해서 매우 일간이 세력이 있는 일간이 좀 왕한 것으로 볼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거 잘 보셔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자, 기미일주만 놓고 봤을 때는 일간이 왕한 것으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해월이라고 하는 월지가 옆에 있을 때는 뭐예요? 이거는 해묘가 어떻게 돼요? 해묘 한목으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본기 원래는 해묘미가 있어서 해묘미 삼 합불 구전해야지만 완전한 삼합으로 보게 되고 글자 하나가 빠지게 되면 준삼합으로 보는데 어떤 분들은 본기인 묘가 빠지는 준삼합은 인정할 수 없다. 합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잘 보시면 보여. 이런 경우에도 합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미근이나마 더 중요한 건 월간의 을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자, 원래 묘라고 하는 것이 본기가 을목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묘가 없다 하더라도 을목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이거는 해묘미를 갖춘 거하고 거의 흡사하게 볼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토가 토로서 존재하기보다는 목적으로 기운이 많이 빨려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리 기미가 간녀지동이다 하더라도 이거는 목이 왕한 걸로 보고 일간은 약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이 사주를 볼때 하나의 뭐예요? 왕세를 볼때 왕하냐 약하냐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무조건 글자 글자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을 하느냐, 어떻게 충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아야지만 사주의 왕세를 볼 수가 있겠고 왕세를 알아야지만 격과 특히 용신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볼 수가 있겠죠. 아까 이거 재다신약 을목이 투출하고 해미의 을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사주 격국이 어떻게 되냐면 재살태왕으로 사주 국세가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지할 곳은 뭐 미토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도 해미합의 을목까지 있게 되면 미토가 많이 약화되겠죠. 중요한 건 화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왜냐 만약 예를 들어서 화를 본다라고 하면 화를 본다라고 하면 재성 살이 왕한테 목생화 화생토에서 살인상생을 할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우도 할수 있는 것이고 해월은 매우 춥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서 이건 조우도 할수 있는 것이고 칠살을 화살도 할수 있는 것이고 약한 토를 도와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화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연주를 보게 되면 연지에는 해수가 있겠고요. 이 해수는 뭐예요? 다시 수가 왕해지기 때문에 수를 하나 더 보게 되면 월지 빼고 수를 하나 보게 되면 기운이 더 하강해서 더 추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연간에는 기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토는 약한 일간 기토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 기토도 이렇게 목이 왕해지게 되면 얘 일간만 힘든 것이 아니라 얘도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를 도와줄 뭐예요? 형제 자매 동기 중 동창도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쉬운 말로 적진에 내
뭐예요? 전우가 같이 있는데 전우가 두세 명 있어요. 근데 적진에 있는 적군들은 뭐예요? 수백 명, 수천 명입니다. 그러면 서로 도와줘야죠. 나는 내 아군을 도와주는 것이고 내 옆에 있는데 전우는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상황은 뭐예요? 수천 명이 포위되어 있는 그러한 매우 좀안 좋은 상황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일간 자체도 약하지만 내 전우가 되는 겁재도 약한 거예요. 적진에 둘러싸여 있어서 언제 안 좋은 상황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수를 하나 더 봤기 때문에 전쟁에 가장 힘들 때가 뭐예요? 겨울에 전쟁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저기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하는 그 전쟁 그 드라마가 있거든요. 그거 제가 세 번인가를 봤는데 굉장히 잘된톰 크루즈가 아마 감독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보게 되면 전쟁 영화 중에서는 그래도 그래도 나름대로 물론 전쟁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만 그건 이제 있었던 일들을 좀 실화로 해서 이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봤는데 겨울에 전투할 때는 뭐예요?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이게 해월에 해수 있으면은 매우 춥고 그뭐 옹색한 중에 칠살 있으면 겨울에 전투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빨리 봄이 와가지고 따뜻해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일단 생시에서라도 좀 화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자, 생시에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갑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월지에만 수가 있을 때는 그렇게 뭐 엄청 춥고 그렇진 않아요. 수도 그렇게 많지 않다. 단지 월지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징표하고가 그냥 아 겨울이다. 아 겨울이니까 뭐 추우니까 뭐 영하 정도, 영하 0도, 영하 1도, 2도 정도 이런 요 정도 개념으로 그냥 봐도 크게 문제 될바 아니겠지만 연지에서 해수를 보고 다시 시지에서 자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기온이 벌써 어떻게 돼요? 10도, 20도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임계수가 투출했다. 이거 완전히 남극, 북극이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수 보는 것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반대죠. 이걸 갖다가 잠이 원진이 되니까 안 좋다. 이런 것은 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사주를 설명드릴 때 신살, 원진 이런 거잘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 잠이 원진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거 아니란 얘기죠. 만약에 이게 원령이 이게 5월이었다라고 하면 5월이었다라고 하면 잠이 원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잠이 원진에서 나쁜 게 아니라 자수가 있는 것이 좋은 거죠. 여름에. 여름에 수는 많을수록 좋죠. 만약에 이것이 요 국세에서 월지만 5월로 바꾸게 되면 이거는 오미합화해서 화가 굉장히 왕해지는 것이고 기토가 5월에 이렇게 태어났을 때이 기토는 왕한테 매우 건조한 땅이 되는 것이잖아요. 월지 하나 바꿨을 때 이렇게 상황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해수가 있는 것 자수가 하나 더 있는 거 도움이 될 거예요, 안될 거예요?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 이것을 잠이 원진이 돼서 안 좋다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시 해월로 들어오게 되면 엄동에 수가 붙으면 물이 더 많아지게 되겠고요. 땅은 더 얼게 되겠고 기온은 더 내려가는 상황에서 다시 자수가 있으면 어떻게 돼? 기온이 더 하강하게 되니 기토 땅이 다 얼어버리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잠이 원진이 돼서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저는 사주를 볼때 신사를 잘안 봅니다. 거의 90%, 99% 신사를 보지 않고요. 가끔 한두 개씩 뭐 참고적으로 보긴 하는데 거의 극히 드물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살 같은 거 이런 거안 보더라도 사주 보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크게 문제 될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신살을 적용하게 되면 좀더좀좀 세련되게 약간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 음양오행의 생극재화를 배제한 상태에서 신살만 적용하게 되면 매우 옹색한 사주 관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주 당연히 나쁜 거예요. 잠이 원진이 돼서 나쁜 게 아니라 수가 너무 왕해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기토가 이제 있게 되니까 이거 많이 안 좋겠죠. 거기다 갑목까지 보게 되면 갑목이 아무리 기토 입장에서 정관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수 재관이 왕해지게 되면 재살 태양일 수밖에 없겠고요. 뭐 화가 한 점도 없게 되니까 물론 물론이 아니죠. 화가 한 점도 없기 때문에 이 관살 재성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주 자체가 매우 옹색해질 수밖에 없겠고 그다음에 미중 정화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조우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사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을축시를 보죠. 충미 충이 요거 자. 합은 좋고 충은 나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축미충은 토충은 부충이라고 해서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왕해지죠. 을기토 해월이 태어나면 절지에 태어나서 태어난 거기 때문에 약한데 축미충이 되게 되면 토가 왕해집니다. 이거는 좋은 충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토가 토충이 돼서 좀 세력을 얻었는가 싶었는데 다시 을목에 투출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목국토에서 기토가 또 파극을 당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도 축미충 하면 미중에 있는 정화가 천간으로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하는데 화가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그것이 1시간 지속될까요? 2시간 지속될까요? 그냥 지속되고 잠깐 따뜻했다가 싹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충이 나쁜 경우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걸 꼭 명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병인시가 되면, 자, 미토가 있다 하더라도 이 해미 한목에 을목 투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지에 인목이 있으면 이거는 해월인데 목이 왕한 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충신경 내지는 재살 태왕한 사주 국세가 되는데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것, 병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기토가 그래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왕목의 기운을 설에서 목생화하겠죠. 목생화. 그래서 화를 생하고 이 화는 병화는 정인으로서 기토를 생주해 주게 되니까 뭐예요? 이거는 살인상생 내지는 관인상생하는 그러한 국세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화는 해월에 매우 엄동 차가운 거를 조우할 수 있는 햇볕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병화가 용신이 되겠고요. 병화를 생주해 주는 목은 나쁘지 않습니다. 만약에 병화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 목이 왕한 것을 그렇게 기토가 감당할 수 없겠고 조우도 미흡하게 되면 매우 한습한 사주가 되는데 병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사주는 매우 그래도 괜찮은 사주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같은 목화를 본다 하더라도 정묘시는 또 얘기가 달라요. 정묘시가 되면 지지로 해월에 미토 묘목을 보게 되면 이거는 해묘미 목국을 완전하게 짜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한 살충신경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정화가 있으면 살인상생 할것 같은데 목이 이렇게 많게 되면 정화는 병화하고는 달라서 이건 뭐예요? 목다화식이 될수 있다. 오히려 목이 너무 많게 되면 정화가 꺼질 수 있기 때문에 통관, 즉 살인상생됨이 매우 미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같은 천간으로 화, 지지로 목을 본다 하더라도 정묘시에 비하면 병인시가 훨씬 공력이 큰 국세가 될수 있는 것이고요. 자, 무진시는 화는 보지 못합니다. 근데 약한 기토가 무토진토, 즉 겁재를 보면 약한 기토가 방신함을 얻기 때문에 그래도 수는 제할 수가 있겠죠. 수는 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화가 없기 때문에 조우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진시가 됐을 때는 반드시 화운을 보아야지만 얼었던 땅도 얼었던 물도 녹아서 꽃 뭐, 하다못해 풀이라도 자랄 수 있는 그러한 땅이 될수 있는 것이고요. 기사시가 되면, 이 기사시가 됐을 때 이거 사해충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도 이것도 사해충이 돼가지고 사화가 깨진다라고 보는데 중간에 이렇게 미토가 있기 때문에 이건 사해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화를 능히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사중에는 무토도 쓸 수가 있겠고, 사중에는 병화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신금, 인목, 해수에 있는 무토는 못 쓴다라고 했는데 사중에 있는 무토는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전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중 무토는 녹이기 때문에 무토는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사중에 있는 병화로서 조우도 할수 있기 때문에 뭐 그닥 나쁘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호시 같은 경우는 지지로 오화를 보게 되면 오미합 화가 되죠. 이거는 경호시 쓰고 뭐죠? 쓰고 이게 안 쓰시면 또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오미합화하기 때문에 화가 좀 살아난다. 물론 화가 천간으로 드러났을 때 투출되어 있을 때 공격이 더 크죠. 그래서 오화를 보는 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기운을 설기해서 금은 수를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토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임신시, 계유시, 그 다음에 을해시는 뭐예요? 다시 금수가 왕해지게 되면 한습을 가중하기 때문에 기토 입장에서는 매우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임신, 계유, 을해시는 화가 없기 때문에 조우도 되지 않는 그러한 옹색한 사주가 될수 있다. 물론 대운에서라도 화운을 보게 되면 나을 수 있다 하더라도
원국 자체에 화가 있는 것과 원국 자체에 화가 없는 것은 좀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